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예, 오늘은 다음 주가 면접이라면, 예, 그 11번째 이야기, 패기 있는 척 하지 말고 진짜 패기를 보여줘라 라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패기하면 무슨 생각 드십니까? 예전에 성경그룹에서 패기란 말을 주로 많이 썼던 광고가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죠. 한 30년 전이었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패기라 그러면은 뭐 해병대식으로 각을 잡고 큰 소리를 외치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라는 것이 연상이 되실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면접장에서 보통 들어오시면 본인이 목소리를 크게 한다든지 또는 말을 뭐 해병대식으로 또는 군대식으로 말을 한다든지 라는 것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패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저는 솔직히 면접장에서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다시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좀 지적해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면접관들은 이미 나이가 중년 이상이고 어떻게 보면 직장 생활을 20년 이상 하신 분들입니다. 그들이 보시기에 여러분들의 패기는 실제로 여러분들 목소리가 아닐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또 다른 패기를 보고 싶어 할 겁니다. 근데 보통 여러분들은 겉에만 둥둥 떠다니는 그런 패기를 보여주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본인의 속에 있는 패기까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제가 아주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취업 준비 동안에 운동을 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아주 쉬운 해결책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예, 매일 아침 조깅을 하십시오. 여러분들 괜히 돈 들여서 헬스장 가셔서 근력 운동한다든지 또는 역기를 든다든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매일 아침 30분씩 운동화를 질끈 동여맨 다음에 조깅을 하십시오. 제 경험상 6개월이 지나잖아요. 여러분들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패기를 느끼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면접장 안에서 여러분들만의 그 은근한 패기를 면접관들에게 과시할 수 있을 겁니다. 꼭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보통 여러분들이 패기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입사를 하면 시키는 대로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답변은 면접관들이 제일 싫어하는 답변입니다. 면접관들은 시키는 일을 잘하는 인재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잘하는 인재를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켜야 잘하는 인간, 인재 과연 기업에서 좋아할까요? 아니란 얘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시키지 않고 알아서 잘하는 인재를 보통 우리 기업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바로 눈치가 있는 인재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큰 기업일수록 바로 이런 눈치가 있는 인재를 좋아합니다. 자, 그럼 이 눈치가 있다는 것은 또 뭘 의미할까요? 사실 여러분들이 좀 바뀌어진 세태를 알고 있어야 돼요. 저희가 20대 때만 해도 저희를 가르쳤던 중간 관리자라든지 또는 고위 관리자들은 상당히 일을 잘했습니다. 말하자면 그분들은 귀신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일을 잘하지 않아도 그들이 매뉴얼대로 우리에게 일을 시켰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요즘은 여러분들 세태가 좀 바뀌었습니다. 말하자면 일을 시킬 줄 아는 관리자보다 일을 시킬 줄 모르는 관리자가 더 많아졌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대에 맞게 여러분들이 바뀌어야 되겠죠. 바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일을 만들어서 할 줄 아는 인재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들이 가장 원하는 인재라는 거죠.
왜? 바로 그 관리자들이 지금 면접장에 나와서 면접을 보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들의 팀원들을 욕하면서 말이죠. 자, 여러분들, 그러면 어떤 것이 자기가 스스로 일을 만들어서 하는 인재처럼 보이게 만드는 걸까요? 바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대체 불가능한 인재로 보여야 된다는 것인데, 그 대체 불가능한 인재, 즉 말하자면 얘를 지킨다면 나머지 모든 애들을 내보낼 수 있어라는 정도, 얘만큼은 정말 지키고 싶어 하는 정도, 그런 정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되게 쉬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는 조직 내의 불합리한 부분을 건드려서 해결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를 들면, 지나다니는 복도에 어떤 휴지통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휴지통을 누구도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되게 쉽죠? 휴지통을 들어서 사람들이 다니기 편한 통로를 만들어 준후그 휴지통을 그 자리, 휴지통이 있어야 될 자리에 를 찾아서 갖다 놓기만 하면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그 휴지통을 그냥 놔둡니다. 왜 그럴까요? 조직 안에는 이러한 형태와 유사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자기가 할 일도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건 내 일이 아니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지망하고 싶어하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오히려 인원이 적거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일들이 그렇게 다반사는 아닌데, 오히려 대기업 같은 경우는 바로 이런 눈치가 있는 사람, 남들이 쉽게 알아차릴 수 없는 그런 오류들을 찾아서 아주 쉽게 제자리에 옮겨 놓을 수 있는 그런 인재, 바로 그런 인재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보여진다면, 여러분들은 상당히 조직에 관련된 눈치가 있는 인재다. 근데 그게 바로 조직이 가장 원하는 바로 대체 불가능한 인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영어를 아주 잘하고, 그리고 뭐 제3외국어, 제4외국어까지 아주 잘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대체 불가능한 인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다른 사람들도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임기응변에 강한 것이 아니라 을에 그것을 할 만한데 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과 달리, 여러분들이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닌데 그러한 오류를 찾아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바로 조직이 생각하는 대체 불가능한 인재고, 가장 패기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